안녕하세요. 기타 프라이기입니다. 오늘은 로우 코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코드와 A마이너 코드를 잡아봅시다. 맨 윗줄인 6번 줄부터 차근차근 잡아봅시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개방해입니다. 3번 손가락은 5번 줄 3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2번 손가락은 그 아랫줄인 4번 줄 2번 프렛입니다. 3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1번 손가락은 2번 줄 1번 프렛입니다. 맨 아랫줄인 1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C코드를 잡을 때 포인트는 1번과 2번 줄이 다른 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2번 손가락이 3번 줄을 건드리고 있다면 뮤트 음이 나기 때문에 2번 손가락을 잘 세워 3번 줄이 개방현 소리가 잘 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은 맨 아랫줄을 건드리지 않게 잘 세워주셔서 1번 줄 개방현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어줍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C 코드를 알고 계신다면 A 마이너 코드는 그냥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3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이죠. 그럼 3번 손가락을 움직여서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을 떼서 2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줍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C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손가락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3번 손가락을 떼고 3번 프렛 5번 줄을 눌러줍니다. C 메이저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봅시다. 3번 손가락을 떼줍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을 2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줍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D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 코드 손모양 그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번과 3번 손가락만 움직이면 D7 코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먼저 3번 손가락을 맨 아랫줄 1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2번 손가락은 그 아랫줄인 3번 줄을 눌러주세요.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해줍니다. D7 코드입니다. 그럼 D7 코드에서 다시 한번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봅시다.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번과 3번 손가락만 움직이면 됩니다. 2번 손가락을 한 줄 위로 올려줍니다. 3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5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A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D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3번 손가락을 맨 아랫줄 1번 줄을 눌러줍니다. 2번 손가락은 바로 아랫줄을 눌러주시고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으로 뮤트해주세요. 4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D7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D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2번 손가락을 맨 아랫줄인 1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1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그리고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줍니다. D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D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2번 줄 1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3번 손가락은 2번 프렛 1번 줄입니다. D7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D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2번 손가락은
2번 프렛 1번 줄,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 2번 줄입니다. 코드와 D7 코드는 6번, 5번, 4번 줄의 변화는 없습니다.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해 주시고 4번 줄은 개방현으로 두시면 됩니다. D 코드, D7 코드, D 코드, D7 코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D 메이저 코드에서 D 마이너 코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5번 줄은 D 메이저 코드와 동일합니다. 4번 줄 역시 D 메이저 코드와 동일합니다. D 마이너 코드는 1번 손가락을 1번 프렛 1번 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 2번 줄입니다. D 코드, D 마이너 코드, D 코드, D 마이너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D 코드에서 D 마이너 코드로 바꾸는 연습을 해봅시다. 먼저 D 코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3번 손가락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1번 손가락은 1번 프렛 1번 줄을 눌러주세요.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다시 한번 D 코드로 바꿔봅시다. 2번 손가락을 맨 아랫줄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입니다. D 메이저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D 마이너 코드로 바꿔봅시다. 3번 손가락은 그대로 둡니다. 1번 손가락은 1번 프렛 1번 줄입니다. 2번 손가락은 2번 프렛 3번 줄입니다. D 마이너 코드입니다. D 마이너 코드에서 그럼 이번에는 G7 코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맨 윗줄인 6번 줄 3번 프렛입니다. G7 코드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D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2번 손가락을 내려서 3번 줄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2번 줄을 눌러줍니다. D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시 한번 G7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은 그대로 두고 2번과 3번 손가락만 움직입니다. 2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시고 3번 손가락은 맨 윗줄을 눌러줍니다. G7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E 코드와 E 마이너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E 코드를 잡아봅시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개방현입니다. 2번 손가락은 5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그 아랫줄인 4번 줄 2번 프렛입니다. 1번 손가락은 3번 줄 1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나머지 줄은 모두 개방현입니다. E 메이저 코드입니다. E 메이저 코드를 E 마이너 코드로 바꿔봅시다. 1번 손가락만 떼주시면 E 마이너 코드입니다. E 다시 한번 E 코드를 잡아봅시다. 1번 손가락만 3번 줄 1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E 메이저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을 떼주시면 E 마이너 코드입니다. 이번에는 A 코드와 A 마이너 코드를 잡아봅시다. 먼저 조금 전에 했던 A 마이너 코드를 잡아주세요. A 마이너 코드입니다. A 마이너 코드에서 새끼손가락만
2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면 A 메이저 코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떼주시면 A 마이너 코드입니다. 다시 새끼손가락을 2번 줄을 눌러주면 A 메이저 코드입니다. 떼주시면 A 마이너 붙이시면 A 메이저 코드입니다. A 코드는 2번, 3번,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아도 되고 1번 손가락으로만 이용해서 잡아도 됩니다. 1번 손가락으로 4, 3, 2번 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5번 줄은 개방현 상태로 두면 됩니다. 맨 아랫줄은 뮤트해줍니다. 1번 손가락으로만 잡아도 A 메이저 코드이고 2번, 3번, 4번 손가락으로 잡아도 메이저 코드입니다. 두 가지 손모양 다 연습해주세요. G 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맨 윗줄인 6번 줄은 2번 손가락으로 3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1번 손가락은 그 아랫줄 5번 줄인 5번 줄 2번 프렛입니다. 4번, 3번, 2번은 개방현입니다. 새끼손가락으로는 3번 프렛 1번 줄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3번 프렛을 눌러도 G코드이고 누르지 않고 쳐도 G코드입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눌러도 되고 떼주시고 쳐도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G코드를 잡아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맨 아랫줄부터 잡아보도록 합시다.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을 눌러주세요. 2번 줄은 개방현으로 둬도 되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을 눌러줘도 됩니다. 누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 손가락은 맨 윗줄 6번 줄 3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1번 손가락은 2번 프렛 5번 줄입니다. 3번 손가락을 누르고 친 G코드의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3번 손가락을 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미묘한 차이가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여러분의 취향대로 3번 손가락을 누르고 치시던지 떼고 치시던지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F코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 전체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 손가락은 3번 줄을 눌러줍니다. 3번 손가락은 5번 줄 3번 프렛이고 4번 손가락은 4번 줄 3번 프렛입니다. 1번 손가락은 일자로 세우지 마시고 살짝 구부려 프렛에 가까이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의 위치를 잘 조정해서 F의 소리가 잘 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코드였습니다. F 코드에서 2번 손가락만 떼주시면 F 마이너 코드입니다. F 코드는 역시나 잡기가 까다로운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F 코드를 쉽게 잡는 법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 모양이 아니라 F 코드를 조금 쉽게 잡는 모양을 잡아보도록 합시다. 1번 손가락으로 1번과 2번 줄을 모두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손가락은 3번 줄 2번 프렛을 눌러주시고 3번 손가락은 3번 프렛을 눌러줍니다. 6번과 5번 줄은 엄지손가락을 살짝 걸쳐 뮤트해줍니다.
F코드입니다. 이 모양보다 이 모양이 조금 잡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모양을 그렇다고 해서 연습 안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해주시면서 이렇게 F를 코드를 잡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양에서 F 마이너 코드는 1번 손가락으로 1번 프렛 3번 줄, 2번 줄, 1번 줄을 누르시고 3번 손가락으로 3번 프렛 4번 줄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이너 코드입니다. F 마이너 코드의 손 모양에서 2번 줄, 2번 손가락만 3번 줄을 눌러주시면 F 메이저 코드입니다. 떼주시면 F 마이너, 붙이면 F 메이저 코드입니다. 오늘은 로우 코드를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